나나나나나나 300초 차지. 반응이 없습니다. 어느 날 우리 아빠의 심장이 멈췄다. 그런데 300이요. 죽은 아빠가 의사가 되어 다시 돌아왔다. 아빠, 아니 남 원장님 개원 축하드려요. 고마워 아들. 10년 페이다터 생을 청산하고 개원이라니. 그동안 고생 많았지. 고생은 무슨, 다 당신하고 우리 아들 덕분이지. 자신의 병원을 개원한 10년차 의사 규진. 그런데 사실 난 의사가 아니었다. 10년 전 나는 저기요, 제약회사에서 나오셨죠? 좀 와보세요. 아, 네, 갑니다. 원장님이 오늘 미팅은 어려우시겠다는데요? 3시간이나 기다렸는데. 아이, 그래 빨리 좀 얘기해 주던가. 그래서 다른 병원이라도 갔을 텐데. 너 인격에 문제 있어? 여기선 매출이 인격인 거 몰라? 제약해서 직원이면 약을 팔아야지. 시간만 팔고 다니면 어쩌란 거야? 죄송합니다. 3년째 매출 꼴찌야. 언제까지 10층이라 붙어 있을래? 죄송합니다. 확 잘라버릴까 보다. 과거 그는 실적 압박에 시달리던 제약회사 영업사원이었습니다. 아, 또 왔네. 짠하다 짠해. 아, 내가 아주 자네 덕분에 아주 즐거웠다니까. 아유,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그래. 아니 김대리 덕분에 해외 여행도 하고. 아니 신세 갚아야지. 그 이번에 출시된 약 내일부터 납품해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니 그래, 아무 뭐 서로 돕고 돕는 거지. 나 임신했어. 당장 안 오면 당신 와이프 찾아갈 거야. 원장님, 이번에 저희 회사 신약이 자네 나 대신 오후 진료 좀 봐. 네? 아니, 그는 급하게 자리를 비운 의사 대신 얼떨결에 대리 진료를 하게 됐는데요. 아니 뭘 알아야 진단을 하지. 아니 근데 선생님, 저 의사 선생님이 바뀌셨나요? 아, 아니요. 그 저도 전문의인데요. 원장 선생님 급한 일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좀 대신 도와드리고 있는 거예요. 네. 심장 소리는 괜찮고요. 약 3일치 쥐어드릴 테니까 가서 먹고 푹 쉬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네. 아, 예, 알겠습니다. 네, 네. 감사합니다. 의사 가운 입었다고 세상이 달라 보이네. 나도 진짜 의사가 되고 싶다. 이후 진짜 의사가 된 것이었습니다. 돈도 명예도 이제 다 잃었어. 여보, 나 왔어. 왔어요? 아유, 피곤하다. 피곤하지. 주스 한잔 마셔요.
고마워. 우리 아들은? 어린이집 갔다 오고 피곤했는지 벌써 잠들었어. 성우 키울 때 기억나네. 이 나이 때는 참 귀여웠는데 중학생이 되니까 변성기가. 우리 집에서 그 집 식구들 얘기 꺼내지 말랬지. 여보 미안해. 미안해. 알았어. 수상하기도 규진에게는 또 다른 아내가 있는 상황. 아빠? 왜 남의 집에서? 저 아줌만. 옆집에 이사 왔어요. 이삿떡인데 좀 드셔보세요. 감사합니다. 갔다 올게. 조심히 다녀오세요. 다녀와요. 아빠, 어디 가? 나도 아빠 아들이잖아. 넌 내 아들 아니야. 아빠! 내가 네 아빠다. 누구지? 분명 어디서 본 것 같은데. 이 사람이 왜 엄마 옆에? 아들, 아침부터 웬일이야? 요즘 아빠 보고 아는 채도 안 하더니. 당신 누구야? 뭐 잘못 먹었냐? 아빠한테 왜 그래? 아빠는 무슨 아빠? 나 당신 친아들 아니잖아. 안 그래요? 조씨? 뜻밖에도 규진이 자신의 친아빠가 아니라는 아들. 성우야, 우리 아빠는 죽었어. 우리 아빠 의사 며칠까지 훔쳐가니 도둑놈아. 어디 한번 사실대로 털어놔 보시지. 성우야, 엄마가 다 사실대로 설명할게. 심지어 규진이 친아빠의 의사 면허까지 훔쳤다는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? 자네 나 대신 오후 진료 좀 봐. 네? 아니, 이게 진짜 내 거였으면 좋겠다. 부럽습니다, 남규진 선생님. 어떤 환자입니까? 38세 교통사고 환자입니다. 현재 의식 없습니다. 남규진 씨 금일 오전 1시 4분 사망하셨습니다. 여보, 안 돼, 안 돼. 그렇습니다. 10년 전 성호의 아빠는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요. 폐업? 아니, 원장님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? 죽었어요. 사고로. 네? 사망신고를 하지 말라고요? 그래야 의사 면허가 살아있으니까요.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. 내 걸 당신 말대로 해야죠? 당신도 의사 남편 없으면 곤란하잖아. 생활비에, 애 학원비에 당신 혼자 감당할 수 있겠어? 당신하고 당신 아들 인생 내가 평생 책임져 줄게. 약속한 거 잊지
마요. 걱정하지 마세요. 50대 50. 의사로 번 돈은 정확하게 나눌 테니까. 또 하나, 우리 성우 충격으로 아무것도 기억 못해요. 그러니까 당신이 진짜 아빠처럼 연기해줘야 해요. 알겠어요. 오늘부터 출근하게 돼 뇌과 전문의 남규진입니다. 제약회사 영업사원이던 상준이 사망한 의사의 아내와 모이 그의 의사 면허를 훔쳤던 것입니다. 우리 말 좀 들어봐. 우리 10년도가 잘 지냈잖아. 진짜 가족처럼. 그래 성우야, 나 너랑 네 엄마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어. 진짜 가족이라고. 웃기시네. 당신 진짜 아내는 따로 있잖아. 당신 여태까지 나 속였던 거였어? 진짜 가족하자며!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!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! 게다가 옆집 여자는 상준의 진짜 아내였습니다.